없을 거예요. 알죠. 당연히 안. 근데 아까 시를 보니까 강제 병합 이전에 이미 하나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고. 또 이 이토의 동양 평화론을 끝까지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. 이거는 본인의 권력과 또 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기 위한 또 궤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네, 근데 이완용에 가려져서 울산 대기학에 찬성했던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. 찬성하는 사람도. 네. 박재순,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태, 권중현. 이렇게 다섯 명은 을사 오적이다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찬성, 동의를 한 이하영 추가해서 을사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야 진짜 아니, 존경합니다. 잘 안 헤어져가지고 혼자 막 박측이 박재순, 내가 왕실이지용, 멋이 중헌디 권중현. 아 진짜? 예. 야 출세를 위한 근근한 선택 이근택. 야, 야. 어렵게 배웠어요. 재밌다. 아이 그 사람 수준 이하영 뭐 이런. 수준 이하영. 을사조에 학사인했던 사람. 그 당시 외부 대신 박재순입니다. 박재순. 아주 악명. 동학군 토벌군으로 악명 떠올렸던 사람입니다. 그 동학농민혁명 때 그 파랑새, 녹두꽃이라는 노래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. 앉지 마라. 박으로 너를 치리라고 할 때 이 박이 박재순이라는 소리 있어요. 아, 진짜 박으로?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어요. 박으로 동학군을 친다라는. 그렇지. 뭐 그런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아까 박측이 박재순 이렇게. 합의를 하고 있네. 경술국치. 1910년 이제 조선왕조가 사라지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을사오적인 동시에 경술국적. 이거랑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한규설과 함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. 그래서 한규설과 함께 그 전에 그 도장을 갖고 있으면 빼앗겨서 강제로 찍힐지 모르니까 연못에 던져버리자.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실행을 못했죠. 박재순도 그때 진짜 한규설처럼 야, 난 끝까지 못 찍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규설한테도 혼란이 났다라고 하면서 너 같이 왜 약속을 하고서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냐 이래서 또 누가 있죠? 권중현. 멋이 중헌디. 멋이 중헌디. 이름에도 내가 왕실이지용. 왕족이지용. 왕족이지용. 그러니까 이지용 같은 경우 지금 흥선대원군 형이 흥인군인데 흥인군의 손자입니다. 왕족으로서 최고의 나름대로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.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혹하고 넘어가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찰싹 달라서 그 나중에 이지용 같은 경우는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거금 만 원을 받아서 오히려 고종이 있는 왕궁 내부의 여러 비밀들을 일본 공사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왕족이요? 첩자 노릇 만 원 받고? 예. 너무 부끄럽다 이거 진짜 돈과 이 지위와 이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명예를 갖고 있지 못했네.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근택 이 사람이 좀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인데 이근택 양반이 아니었어요.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 미천한 신분이 낮았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가 있습니다. 키워드가 생선. 생선. 생선이요? 생선. 저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생선. 물고기 먹는 거. 생선 장수로 갑부가 됐구나. 생선. 생선. 아 뭐 회를 잘 떤다. 그때가 일본인들한테 막 진상? 이게 뭐냐면 그 임오군란 때 그 명성황후가 피난 갔었잖아요. 그러니까 도망오니까 명성황후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의 막 매일매일 뭐 빠짐없이 좋은 생선들 다 구해다가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. 에르기어서 생선 구하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잖아요. 보통 사람이 아니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구해하니까 이제 이게 고마웠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화려하게 컴백을 할 적에 같이 와. 해서 떴던. 매일매일 생선을 잘 골라왔던 와이로라는 말이 떠올라요. 네물 교수님. 와이로는 일본 말로 이제 회래, 뇌물을 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우리말도 와이로가 있어요. 아예 한글로요? 예, 예. 그게 고려 시대 때 그때 문호였었던 이규보가 즐겨 썼던 겁니다. 그러니까 와가 개구리 와자예요. 이자가 이제 이렇게 할다 이자고 로자는 백로 로자예요. 이제 깨꼬리하고 까마귀가